아마 방삼이에요, 걔가 만든 게. 근데 걔네는 2대2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게, 근데 8 줄이면서까지, 8 줄여서 60, 맥스? 69면 맥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69가 맥스거든요. 8 길이 맥스였을 경우. 그쵸. 글로리가 또 한리바 하잖아요. 리바이 그냥 리바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글로리. 근데 결국은 외곽 수비 근데 배지 때문에 결국 다 찍는 거라 스탯을. 외곽 수비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골밑 빼고 다 그냥 외곽 수비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2점 라인에서도 막는 거면 그것도 외곽 수비잖아요. 골밑이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비도 나눠놓고 리바도 스탯 나눠놓고 이러니까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형님 이거 프렐류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던 배지 포인트보다 이게 지금 더 훨씬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하세요. 그냥 오늘은 프렐류드만 하고 다른 팀원들이랑 얘기한단 마인드? 오, 이거 하니까 이게 드래프트 맨 처음에 2라운드 후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경기 연습 경기 하고 이러니까 점점 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득점한 거나 스탯 올린 거에 따라 그러니까 그슛 많이 넣거나 리바 많이 하거나 블락 많이 하면은 결과가 좋아지니까 이게 드래프트 예상 순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팀이 떠요. 하나 둘씩 늘어나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엔 하나도 없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보스턴, LA 레이커스 막 이런 데가 계약하고 싶다고 막 오고 뜨거든요. 팀이 이름이. 아무튼 이거 2시간이면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하십시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갑돌림 기준으로 2개였으니까 최소 한 개는 무조건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이건 글 얘기하는 거 자막 그냥 다 스킵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눌러서.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네. 추석 때도 열심히 달려야지. 그쵸. 그게 이제 스탯으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조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느린 것만, 자유도 느린 것만 쓰다 보니까 조던이 안 맞아서 저는 아예 다른 걸 원래 쓰는 걸로 다른 걸로 바꾸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조던을 쓰시더라고. 예. 네.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아까 워콘을 제가 한 5판 했는데, 잡빙이 진짜 많이 나와요. 골밑에서. 예, 잡빙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자유투 얻는 거. 골밑슛 이제 펌프 페이크 한번 하면은 상대가 속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슛 누르면 거의 다 잡빙 떠요. 자유투.
지금 2라운드 중반까지 올라갔네. 또 연말에 또 정모해야 되는데 한번 형님들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상우 형이 너무 멀어서 울산. 와. 아 근데 저번 때 진짜 강화도 왔을 때 갔어야 되는데. 저도 못 갔죠 그때. 오. 형님 이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나오는데요. 막 그냥 운동 관련한 걸로만 다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스탯 약간 올려주는 그런 거 주거든요. 보상으로. 그러니까 농구 관련된 것만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할래 아니면은 좀더 하다가 몸값을 좀더 올릴래 그럼 그래서 저도 그냥 좀더 운동하고 몸값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안 그래도 해봤는데 확실히 스틸은 그러니까 인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45도로 빼주거나 탑으로 가드한테 빼주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패스 누르면은 약간 느리다고 해야 되나 패스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가서 드리블로 좀 가서 주는 게 확률이 더 뺏길 확률이 더 낮지 않나? 뭐야 형님? 그건 상관 있지 않을까요, 형님? 결국 그쵸. 아니 리마니님 거 19대 샤프리바 그걸 속공의 시작점 실버인데 그것도 가끔 삥 나니까. 근데 어차피 그 형님 속시 자수정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맞아요, 형님. 맞아요. 근데 솔직히 뭐 4번이나 5번은 퀵 퍼스트 스텝이 웬만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글쎄요. 근데 뭐 결국은 속공 패스 그거 계속 턴오버 나더라도 그냥 지공으로 가면 될것 같긴 한데 너무 또 지공으로 가면 또안 되니까. 아, 어렵네요, 확실히. 근데 지금 풀매 쪽 배지를 올리려면은 근데 저는 솔직히 풀매 쪽 배지보다는 마무리 배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계속 스크린만 쓸건 아니니까 결국 뭐롤 지시 받으면 롤 들어가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 쪽 배지를 선택해서 7개를 택한 거고요. 저는 일단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향 차이인데 결국 5번이면은 롤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5번 롤 들어가서 킥아웃 주는 것보다 그냥 그 마무리 뺏지 믿고 그냥 저 같으면 올라간단 마인드거든요. 컨택트 피니셔 막 이런 게다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잠시만요. 제가 얘거 보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형님. 예, 제가 얘거좀 참고했어요.
맨 처음에 풀메 림프 그걸 생각해서 지금 현존 느바에서 뛰고 있는 림프 계열이랑 락다운 계열 애들 배지나 이런 걸 봤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스탯이 너무 높아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3점이 73인가 78이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라 풀메 림프면 그거 찍지도 못해요. 60이 최대치라. 그래서 저는 방금 보내드린 걔 거를 좀 참고해서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배지는 똑같이 안 하고. 배지 개수만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컷인도 생각하고 이러면. 그쵸. 그러니까 뭐 솔직히 볼 저한테 줘도 뭐볼 드리블 칠 그게 없어서 드래프트 컴바인. 그렇죠. 그렇죠. 그냥 키큰 윤정수거든요. 아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빨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가드들이 그러니까 추니커 보니까 글로리가 카메리한테 스크린 걸어주는데 카메리 수비가 빨리더라고요. 글로리 쪽으로. 네. 69까지인가 떨어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8길까지 맥스가 되니까. 또 글글 락다운인가요, 형님? 오. 그냥 95다. 스탯이 이미 근데 그 키를 크게 한개그 스탯 떨어진 거에 커버가 될까요? 그니까 그쵸 아니 스탯이 여러 개가 쭉 떨어지는데 그게 키 2cm 올린 걸로 그 스탯 떨어진 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아이러니라. 맞아요.
형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좀 이따 밥 먹고 올게요, 형님. 가장 밸런스가 좋은 건 확실히 60일이 맞는데. 근데 저희 식구에서 리그 했을 때 저나 형님이나 둘다 60일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었나? 그쵸, 그쵸. 솔직히 그게 3인 3cm 차이거든요, 한국 키로. 그래서 근데 뭔가 7피트 하면 너무 느리지 않나 또. 가뜩이나 5아웃에 투맨 게임을 막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번 짝은 또 풀매들이 드리블을 19대처럼 못 친다고 하니까 60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또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미 60일을 해봤는데 어차피 5번 생각하고 19대 60일을 했던 거라 그냥 어차피 이번에는 이젠 4번이니까 차라리 그냥. 그래서 전한 단계를 더 줄인 거예요. 60으로. 대신 키가 좀 작으니까 박스나 림프, 리바 이런 거를 자수정으로 하려고 하죠. 배지를 아예 바깥 조건 거의 안 찍고.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시군요. 그 스틱만 그냥 계속 튕기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것도 괜찮죠. 어차피 저희도 다른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키우다 보면 결국 그 갭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애니메이션 스토어에 점프슛 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속도가 퀵드로우가 자수정인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진짜 이게
백드롭 아예 없으면 코너에서 오픈인데 상대가 뛰어와버리면 그게 바로 견제가 떠버리니까. 그렇다고 이제 정통 빅맨 5번은 퀵드로를 또 찍어야 되냐? 이것도 모르겠고. 헛웃음 나옵니다. 일단 밥 먹고 올게요,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만드셨어요? 웃음> 아, 어떡하냐. 일단, 마침 딱 의견 나눠야 될세 명이 있긴 하네요. 3비. 잠시만요. 뭐 만드노? 한번 볼까? 뭐야, 업데이트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들어오면 저절로 업데이트 하면서 들어와지던데? 아, 진짜요? 다행이다.
만들었던 거 다 지워버려야겠죠? 나 다 지워버렸어. 뭐야? 마이커리어 시작은 뭐고 마이커리어 빌더 파일은 뭐지? 빌더 파일로 해서 캐릭을 네. 이제 만들어 보고 아... 하면은 이제 오른 그거 생기면 그걸로 네. 마이커리어 시작하면 된다는데? 아 그럼 일단 오른쪽 걸 먼저 해야 되네. 그죠 형님? 오케이 오케이. 아우 슬기는 아, 없어요? 슬기 밥 먹으러 갔어요 방금. 아 칼말론이 이름이 칼이랬지? 선 말론씨 아 나도 밥 먹을 텐데 형님 파포로 만드신댔죠? 아니 지금 파포로 해볼까 센터로 해볼까 이거 혹시 보고 있거든? 아 저도 그러니까 같은 시 기준으로 네 파포는 7피트가 맥스고 네 그쵸 센터로 7피트를 만들면 두 개가 차이가 격의 차이가 그나마 제일 크거든? 네 그 피지컬 파이 선택하는 거지 네 그거에서 똑같이 밸런스를 선택했을 때 파포는 스피드 가속 점프가 높고 그쵸 네. 근데 그게 또 키를 이제 2m 6 기준이니까 네 그거를 맥스까지 올리면 이거랑 뭐 똑같은가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아 그러면 형님 파포 맥스 7피트 하시고 제가 센터 7풋으로 해서 똑같은 파이 찍고 한번 비교해보죠. 그게 아, 보시기 그게 편할 것 맞네. 같은데. 어, 그게 네. 맞겠다. 어, 형님, 그 스킬 파이는 어떤 거요? 스킬 파이는 그거. 제일 밑에 거. 수비. 아, 올 수비. 어. 올 수비에 피지컬은? 제일 밑에 거. 재밌고 잘났어요. 네. 하고 예 잠시만요. 벌써 밥이 됐네. 아니다 아니다. 그 위에 거. 너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한번 확인만 하면 되죠. 이거 그거 뭐 속성은 예 예. 제 밑에 거 바로 위에 거. 힘 약하고 속도 좀 민첩 점프. 이거 잠재력은 어. 대충 찍고 그냥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피지컬 그죠? 아니 잠재력을 네. 그냥 수비 다 찍어. 수비 다 찍고 올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포스트 빼고 다 찍어. 포스트 빼고 다 찍고. 네. 남는 거 3점 잘투. 어 나머지는 저거 중거리 슛 3점 슛 잘. 네, 그리고 네 개 남는데 남는 거는 잠깐만 패스 아니 자유투를 네 몇 개 내려가지고 네 포스트훅을 올려서 패스 14개 될 때까지 해봐 네, 딱 됐어요 어, 그러면 14, 11, 30이지? 네 이 상태에서 2m 13 2m 13 스피드 어. 네. 64, 가속 57, 점프력 60, 힘 75 이렇게 나오거든? 스피드 64 저는 가속 57 점프력 60 힘 76 아 똑같네 네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스치 한번 불러봐 순서대로 어 근거리 83 어. 그냥 쭉 부를게요 어 잠깐만 83627295411 어그 다음에 61476430 6430 어 네 그 다음에 383230 어. 그 다음에 95675968
9595. 아, 이게 센터가 똑같이 만들었을 때 센터가 포스트 훅이 조금 더 높고 4-5 정도. 네. 자유수가 3 낮고. 네. 골밑 수비가 2 높아. 그러니까 진짜는 똑같아요. 차이 없네. 네. 어, 포스트랑 자유수 차이 정도. 네. 골밑 수비 2 차이 뭐 이런 이 정도거든. 똑같네 거의. 같은 키로 하면 똑같네. 결국 센터로 이득 보려면 키를 올려야 되는 거네. 야, 예, 그러면은 뭐, 포스트기. 네. 무조건 네. 포스트업 키 누르고 슛을 누르는 게 포스트기지. 아, 포스트기 포스트 키 눌리고 R 스틱 있잖아요. R 스틱을 골대 쪽으로 하면 훅이 나가요. 그러면은 그냥 밑에서 우리 골 밑에서 뭐 펌프 페이크 하다가 슛 올라가는 거는 포스트 훅의 영향을 1도 받을 게 없는 거네. 네, 그거는 그냥 근거리 슛. 네. 포스트 무브는 네. 그거 영향인 거지. 포스트 치다가 뭐 내가 무빙하는 거. 그쵸. 제 생각인데 포스트 무브는 포스트 그니까 포스트업 상태, 백다운 상태에서 볼 핸들링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이나 뭐 이제 드리블 포함해서 모든 이제 뭐 포스트업 상태에서 페이크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거에 영향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진 뭐 훅하고 페이드는 진짜 훅 페이드만 영향받고. 저번에 데모 때 테스트 해보니까 중거리 싹 다 안 찍고 페이드만 찍고 해봤거든요. 그래도 페이드 잘 들어가요. 그 정도로 중거리 슛도 필요 없고 포스트 페이드는 완전히 포스트 페이드만. 그런 차이더라고요. 일단 라면 금방 먹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만들었어? 네, 어서 만들어야죠. 아, 나 지금 이거 고민 거의 한 1시간 반은 된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일단 슬기는 4번 한대고 행님이 5번 하시면 제가 4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행님이 4번 하시면 제가 5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번은 없으면 안 되는데 5번이 둘인 것보단 4번이 둘인 게 좀 유틸리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훨씬 낫지. 네. 그 슬기가 10시면 가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아. 학원이 사실상 호수 아니면 이제 너 아니면 나 셋 중에 하나거든. 호두는 뭐 할라나? 근데 호두는 4번, 그러니까 형이나 저 중에 4번, 5번이 정해지면 호두는 뭘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슬기도 뭐 가끔이라도 할 수 있다 치면. 그리고 호두 왠지 4번 할 것 같아. 이게 또 4번도 애매해. 새 찍기가. 그죠. 닌 5번을 하면 뭘 만들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는 샤프리바죠 뭐. 샤프리바로? 네. 마음은 사실 그냥 수비수비 다 하고 그냥 글클로 하고 싶은데 글클에 뭐 퍼리미터 외곽 수비랑 민첩성은 좀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이제 뭐 근거리 그거 풋백 할 수 있게 근거리 슛이나 뭐 제자리 덩크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올릴까 생각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또 스페이싱이 안 되면 또 두 개 키우기 힘들다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이게 슈터만 보고 가는 날이면 슈터가 안 터지면은 이제 옵션이 한 개 줄어버리는데 나까지 같이 줄어버리니까 네가 그러면 네 그걸 만들어 넌 어차피 방삼을 만들 거잖아 그쵸 아무래도 니삼 니바 삼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네가 4번을 만들어 4번이 실패할 확률이 그하잖아 방삼으로요? 그치 뭐 방삼이든 니삼이든 그럼 형님이 실패하면 니는 어떻게 든 나보다 게임 기간이 안 되는데 아 그쵸 네 그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형님 그러면 센터 하시면 뭐 하실라고요? 완전 글클 락다운? 저 사실 이게 역시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우요 요즘 다시 네 저 다시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방삼으로 했는데 테이크오버를 바꿀 수 있다는 찌라시가 많이 돌았잖아요 아니 안 되던데 아 그래서 빌드 편집으로 해서 바꿨는데 그냥 그 바뀐 캐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60짜리가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시 만들어서 갑돌님이 프렐 유두만 네 몬스터님 정하셨어요? 아 정했어요? 아 그래서
갑돌님이 프렐류드 2시간짜리인데 그거 하면은 배지 두 개는 딸수 있다 그래서 프렐류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키는 방삼인데 이름은 림 보호자예요 그냥. 안 했어요. 림프를 했어요. 샤프슈터로 하니까 수비가 그냥 오지게 쳐붙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지금 프렐류드 하고 있는데 서전트도 해야 돼요. 제자리 서전트. 아, 형님 밀어붙여요. 호스트. 네. 빌드 테스트. 그럼 슛이랑 마무리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뭐 나중에 리그를 하더라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삼으로 하고 풀맵 배지는 아예 안 찍고요. 그 마무리 쪽을 배지를 7개 찍었어요. 그렇게 하면 마무리 7개, 슈팅 14개인가 15개, 풀메 하나, 수비 18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저는. 왜냐하면 컷인도 할것 같아서. 이거 신인 드래프트 그몸 검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네. 존나 못하고 있는데. 방삼 좋죠. 무난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밸런스로 했는데요. 그냥 스피드 몰빵이 난것 같습니다. 형님, 오, 커스텀 샷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뭐 프렐류드 하면서 수다 떨어야지 뭐. 네. 7개. 네.
슈팅에서도 포스트 페이드를 안 찍었어요. 그거를 잠시만요. 아 그렇게 했나? 잠시만요. 제가 참고한 애 거를 보내드릴게요. 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걔도 아마 74일 20 나올 거예요. 2m 12요. 네. 3.70 맞추려고 2m 10으로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팔 길이 때문에 안 될 거예요, 형님. 저는 그 맥스로 안 하고 디폴트였나 아무튼 거의 조금 늘렸을 거예요 아마. 아까 예, 왜냐하면은 몸무게를 늘린가 아 너무 느린 것 같아. 딱 수치 능력 변화 없는 순서 순위. 예. 네, 그래요. 전 60으로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님. 그 안 되는 것 같던데. 제 기준으로는요. 결국 그래요. 네. 아, 나 그 저 7일 74일 20 아닌 것 같은데. 아, 다시 봐야겠다 이거. 나 다른 데도 저 림보 잤떠 가지고 전 리바를 좀 낮췄거든요. 18개 맞춰 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못 보는 게